부천 옥길동은 내년 1월 시행하는 일반동 개편에서 분동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네, 그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제2경의선을 포함해 새로운 철도 계획이 주민들에게 공개됐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세대수도 굉장히 많고 거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실제로 뭐 교통편이 너무 이렇게 뜨문뜨문이다 보니까 뭐 가까운 역 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이처럼 교통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천 옥길 지구. 최근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통합해 추진하는 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신규 통합 노선의 본선, 인천 청학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목동까지 이어지는 전체 31.4km 노선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포함돼 있던 전혀 다른 두 개 사업을 하나로 합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확한 역의 위치 등을 포함한 신규 노선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원박 옥길을 관통한다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 내지 두 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쨌든 주민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우리를 패싱하지 않는다. 우리 지역에 전철역이 생긴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주민들은 설명을 듣던 도중 재차 노선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구노선과 제2경의선이 통합해서 규모도 커지고 역도 많아지고 사업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변하고. 녹불턱을 거쳐갑니까? 예. 녹불턱을 거쳐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2경인선 대안 노선을 찾는 과정에서 원안과 달리 부천 옥길 지역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때 주민들 사이에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제2경인선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희 옥길역 지나가야죠. 빠진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신규 통합 노선은 전체 14개 역으로 기존 경전철로 구상했던 제2경인선이나 신구로선보다 규모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김상희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차량 기지의 위치도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구로선과 제2경인선을 통합한 노선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차량 기지였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암초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통합 노선 사업은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민자 사업자 최초 제안서를 제출한 뒤 민자 적격성 조사에 돌입합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